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음력 6월 10일 임수일 개날입니다. 오늘은 1년 189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 버드푸드입니다. 버드푸드라는 꽃인데 다시 만날 날까지란 의미도 있습니다. 탄생석 한번 보겠습니다. 7월달 탄생석은 루비라고 했습니다. 정열적인 사랑인데 루비 중 밀카오팔이 설렘이라는 밀카오팔이 바로 오늘의 탄생석이 되겠습니다. 탄생목은 7월 14일, 7월 5일부터 14일까지인 전나무 신비를 뜻합니다.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592년도 조선의 이순신이 한반도 대첩을 이뤘던 날입니다. 1967년도 중앙정보부가 동백님 사건을 발표한 날입니다. 1994년도 북한의 전 국가원수인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 한 날입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날 나서 오늘 1994년 7월 8일 날 가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초대 최고 지도자이죠. 1912년도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 칠골의 외가에서 아버지 김형집 와 어머니 강병석의 삼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그이가 생가로 알려진 그가 태어났던 생가로 알려진 평양 만경대 고향집은 조부모가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전주 김씨 12대조 김계상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평양으로 이주했으며 이후 농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김영직은 할아버지 이래로 지주 리평댕 집안에서 묘직이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원래 이름은 김성주이고요. 만주 빨치산 시절인 1938년 무렵부터 이후 소련군 시절 8.15 해방 때까지 한자로 김일성이란 이름을 쓴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김일성 아닌 중국 발음 진지첸으로 읽으며 러시아어로는 소련군 문서에도 이름이 진지첸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 평양에 온 초기에는 김영환이란 가명을 쓰다가 10월 14일 대중 앞에 김일성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나서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반일 인민 6.1대에 가입했고 해방 후 조선공산당과 북조선노동당의 소비에트 연방 대리자로 활동했고요. 남북조선의 노동당 통합 이후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9월 9일 내각 총리가 됩니다. 김영삼과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던 가운데 7월 8일 새벽 2시 평양 직무실에서 82세의 나이로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1994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애도기간이 있었고요. 7월 20일 국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1994년 7월 20일 김정일은 금수산 의사당에 안치된 김일성의 시신을 실은 연구차가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의사당에 안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 장례에 당시 전체 인민들이 총동원해 매일 생화를 들고 동상을 찾으려니 북한의 꽃이란 꽃은 전부 절판되는 진풍경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김일성 사망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김일성 동상이나 초상 앞에 꽃다발을 갖다 놓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꽃장사에 나선 주민들이 있었는데 김일성 장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평소 북한 돈 5원밖에 하지 않던 생화 한 송이는 김일성 장례 기간 동안 50원까지 올랐다고도 하지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요. 그러자 일시적으로 종이로 만든 조화가 김일성 동사 앞에 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흥해 토막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753년도 의빈 성씨입니다. 정조의 세 번째 후궁이라고도 합니다. 1937년도 탕명환씨 신흥종교연구가입니다. 탕명환씨는 1937년 7월 8일 오늘 태어나셨다가 1994년 2월 19일을 타계하셨습니다. 신흥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연구의 전문가이며 신학자입니다. 1937년 7월 8일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리 179번지에서 부친 탁두석과 모친 안삼내의 삼남 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60년 4월 26일 육군에 입대해서 대구 16헌병대에서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1961년 9월 영남 대구 영남 신학교 야간부에 입학해서 약 1년 3개월간 수학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계열의 이단 연구란 이름으로 여러 종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소송, 테러,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하죠.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대성교회 광신자에게 의해 이날 살해를 당했습니다. 1959년도 싱어송라이터 김범용 씨 가수입니다. 야구감독 한대화 씨 1960년생이고요. 기업인 강원국 씨 62년생. 배우 겸 아나운서인 임성빈 씨 69년생. 축구선수 곽태희 씨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81년생입니다. 아나운서 장수연 씨, 트로트 가수 풍금 씨 오늘 생일이네. 한동갑이게 되겠습니다. 또 92년생 고동빈 씨 프로게이머입니다. 프로게이머 고동빈 씨하고 한나린 선수 있습니다. 유명한 전 세계 우리나라 축구 선수입니다만은 전 세계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92년 7월 8일 생이죠. 손흥민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서 아버지 손응정과 어머니 기른자의 차남으로 태어나 그곳에서 쭉 자랐습니다. 춘천 부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춘천 후평중학교에 입학해 2학년 때 원주 육민관 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학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 당시 FC 서울 U18팀이었던 동북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선수 활동 중 대한축구협회 우수 선수 해외 유학 프로젝트에 선발돼서 2008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와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입단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그 토트넘 후스퍼에서 윙어로 활약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역대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공식 베스트 11에 선정됐고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도 수상을 했고요. 또한 FIFA 푸스카상을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수상을 했고요. 2022년도 축구선수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상을 수상한 선수입니다. 올 가을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 주장으로서 16강, 8강까지 무사히 이끌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김일성 기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김태환입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도 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오늘 간서 판소리의 명창 박돈진 씨, 구수한 판소리의 명창이죠. 박돈진 씨는 1916년 7월 12일 날 나셨다가 2003년 7월 8일 날 가셨습니다. 일정 강점기의 창작 배우이고 대한민국의 판소리의 명창이시기도 합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했고요. 판소리의 완창의 대가로 손꼽히는 그는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판소리 분야의 대표적인 인사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2003년 7월 8일 노환으로 별세해서 저 세상의 별이 됐습니다. 이윤석 씨, 코미디언 아닙니다. 화성상업 명예회장입니다. 1917년도 밀양, 경남 밀양군 무안면 성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5세 어린 나이로 건설업에 첫발을 디딘 후 현장 소상을 여러 곳 맡았다고 합니다. 1939년 만주 선양에 있는 한 건설에서 6여 년간 근무하다 해방 후 귀국한 후 삼화건설을 설립해 당시 대구 경북 도곡공사에 60% 이상을 수주하는 등 영남권 최대 건설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 후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교량 등 복구공사에 전력을 쏟았고요. 1958년도 대구 동인동에 화성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8일 향년 99세 나이로 지난 8일 오후 별세하셨습니다. 2020년도 박재호 씨가 사망했습니다. 박재호, 말이 들뜬 이름,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는 이복 언니겠죠.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틀리죠. 박재호 씨는 1937년 11월 24일 날 태어났다가 2020년 7월 8일 날 가셨습니다. 박정희와 첩부인 김호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대구 경북 구미에서 초중학교를 마치고 상경해서 동덕여고, 동덕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정희보다는 3살 어렸던 김호남과는 1950년 11월 성격 불화로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 후 박재옥 씨는 친가, 외가, 사촌오빠, 박재석, 사촌오지, 박영옥, 사촌언니 김종필 씨하고는 그 김종필 씨, 고 김종필 씨가 그러니까 사촌 형부가 되겠습니다. 집 등을 전진하면서 계모 유경수 슬하에서도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있을 때 박정희 사단장 시절 부관이었던 인연으로 그 집에서 출퇴근하던 한병기 군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1997년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조카인 박준홍과 함께 김대중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병기와 결혼한 이후에는 꽤나 유복했는데 설악산에 설치된, 여러분 설악산 가면 케이블카가 있죠? 그 케이블카를 독점으로 운영한 것이 바로 이 박정희 큰딸인 박재옥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독점권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좋은 말씀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귀신은 무서운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귀신을 잘 부리기만 하면 귀신을 내 심부름꾼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옛말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귀신들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키는 진언이 있습니다.
옴 도나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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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내한테 붙은 귀신이 도깨비같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부려먹을 수 있다는 진연입니다. 여러분 예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 손해되는 건 없잖아요. 돈 드는 것도 없고 품 드는 것도 없고 많은 시간이 활애되는 것도 없고 옴도나 봐라 많이 배우고 쓰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신상에 좋은 일 많이 많이 쌓으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많이 만드셔서 내일 또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